가위바위보 패배자. 패배자. 이상한 주로사. 저는 정말 너무 뒤에서 이렇게 어떡하지? 카메라가 켜지면 어떡하지? 약간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불안했거든요. 어쨌든 찾았다는 다행입니다. 선생님. 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두 번째, 즐거움을 준다. 세 번째, 그렇죠. 마음을 변화시켜서 행동을 이끌어낸다. 이거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 동기부여를 마지막 종결 단계에서 해주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와, 아까운 분인데요. 청중의 요구를 파악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청소년 대상, 성인 대상 이렇게 있었잖아요.